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초이버2는 광저우시 기차역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는 세력을 더더욱 공고히 하는데요. 하여 이제 광저우시에서는 다들 초이버2이라면 따고따고하고 고분고분했었으며 또 이 초이버2 또한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러한 난다긴다 하던 초이버2한테 이 크나큰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단재였었다고 합니다. 단재는 맨날 초이버2이 곁에 딱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이 두 눈에 쌍불을 켜고 다녔으니 말입니다. 이 단재가 어떠한 여자입니까? 몸에 여섯 자리 비수를 항상 차고 다니면서 이 여차하면 목숨을 거둬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여중호걸이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여자가 곁에 딱 붙어 다니는데 초이버2이 어떻게 마음 놓고 감히 다른 여자와 이 관계를 가지겠습니까? 원래 여자라면 오금을 못 쓰던 초이버2는 이 암호랑이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데요. 하여 초이버2는 단재를 이 조직이 부두목으로 올려놓고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맡기고 자신은 이 동북으로 떠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단재는 그냥 여자인데 이 살벌한 날강도 무리들이 그녀를 인정할까요? 네, 전에 이곳 기차역의 주인이 홍강이 누구 손에서 끝장을 봤었죠? 바로 이 단재가 혼자서 깔끔하게 해치운 게 아니겠습니까? 나중에 광저우 측의 부하들은 이 초이버2보다도 단재를 더더욱 두려워하는데요. 이 암호랑이 소나기를 벗어난 초이버2는 아주 살 것만 같았다는데요. 자자, 야, 이 오랜만에 이 골반을 좀 실컷 한번 흔들어 봐야겠는데? 단재의 영향력을 벗어난 초이버2는 이 한동안은 맨날 싸돌아다니며 여자들을 만났었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. 초이버2는 또 매춘 거리에서 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이 괜찮은 먹잇감이 있나 잘 살펴보는데요. 그러자 이때 한 부수대 옆에 여자가 한 명이 서 있는데 아주 청순한 외모에 이 글래머한 몸매였다고 하는데요. 그러한 물건은 내 또 처음인데? 이러한 곳에서 좀 야하게 다 드러내놓고 이 서 있는 여자라 그 떡손님을 기다리는 게 분명하겠는데 그러자 초이버2는 어슬렁어슬렁 다가가서는 대놓고 그 여자의 주위를 이 한 바퀴 쭉 돌면서 구경을 하는데요. 그녀는 온몸이 새하얀 원피스를 쫙 차려 입었었는데 이 너무나도 투명하여서 그 안에 속살이 거의 다 환히 보였다고 하는데 몸매는 울긋불긋 굴곡진 글래머스한데 이 얼굴은 또 매우 어려 보이는 게 천진난만형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아저씨 어떻게 마음에 들어? 야 해보 아주 그냥 죽여줬네. 응? 그 여자 곁에는 바로 이놈이 저 웅크리고 앉아서는 이 해바라기를 딱딱 까고 있는데 딱 봐도 닭대가리인데요. 그러다 초이버2는 그렇다고 그렇다면 한번 먹어봐야지. 그러면 그 떡값은 어떻게 돼요? 라고 묻는데요. 그 초이버2의 얘기를 듣자 이놈은 발떠덕 일어나는 거였답니다. 너 혹시 그 동북에서 왔니? 딱 들어보니요 진저우 지역이 사투리인데? 그러자 초이버2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 그래 야 내도 진저우 사람이 아니겠니 고향 친구를 여기서 다 만나다니 참으로 반갑다. 자 그러면 데려가서 한 둘러라 공짜다. 이놈은 그 여자를 이 초이버2한테 확 밀어주고는 해서 우는데 그러자 초이버2는 당황해놨다고 합니다. 고향 사람이라고 공짜로 두어라고 이러한 경우도 다 있다니. 초이버2이 이제껏 수백 번이 아가씨를 찾아와도 이러한 일은 또 처음인데 하여 초이버2는 대뜸 이놈한테 관심이 좀 생겼고 자신이 담배를 빼서 건네줬다고 합니다. 그래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바로 가자. 그러자 이 여자는 대뜸 초이버2이 팔을 꼭 안고는 이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요. 물론 이 닭대가리도 이 조수석에 앉아서 함께 말입니다. 이 여자가 둥지 털고 있는 모텔에 도착하고 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라 이 닭대가리도 함께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아저씨 우리가 이 볼일을 보는데 너가 함께 들어와서 뭐 한다냐? 자 이걸 받고 이 곁에 음식점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기다려봐라. 그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될 테니 말이다.
트위버 2는 아주 우쭐해하면서 자신감 있게 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그러자 이 나그네는 피식 웃으면서 이 트위버 2이 건네준 백 위엔을 갖고 곁에 음식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지금이야 백 위엔 갖고 요리 하나밖에는 못 시키겠지만 그 시절에는 아닌데요. 요리 하나에 고작 5, 6 위엔 하던 시기였으니 백 위엔이면 이 엄청난 금액인데요. 그러자 이 닭대가리는 닭볶음 요리와 돼지고기 요리 몇 가지를 시켜놓고는 맥주를 또 시원하게 마셔도 되는데요. 하... 시원한 게 거저 그만이구나. 내 저 위에 고향 친구도 지금 한창 시원하고 있는 거겠지? 그렇게 맥주가 한 잔, 두 잔 들어가며 혼술에 빠지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고 하는데요. 여, 어라? 시간을 보니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난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이 친구 이거 진짜로 한 시간이나 뚫고 있는 거야? 이놈 이거 능력자인데? 나그네는 계산을 하고 곧바로 자신이 아지트로 흔들흔들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친구야, 아직도 아이 끝났냐? 어? 니 좀 한대? 이 문을 발쾅 하고 열어제키는데 어라? 이 루마는 텅 비어있었고 이불과 온갖 짐들이 이리저리 너부려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딱 봐도 이는 이 짐을 부랴부랴 챙겨서 떠난 건데요.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사실은 말입니다. 트위버2는 이 여자와 함께 룸으로 올라와서는 커튼을 부랴부랴 닫고 부랴부랴 벌리를 시작하는데요. 이 한바탕 땀을 내고는 그 트위버2이 품에 안겨서 쏙닥쏙닥이었다고 합니다. 애기야, 니는 어떻게 되어서 저 두꺼비처럼 생긴 닭대가리한테 잡힌 거야? 트위버2이 묻자 그 여자는 한숨을 푸르 하고 내쉬는데 저희 이름은 쭈홍인데 이 생활상이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어서 사채를 끌었었죠. 하지만 다시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끌리워서 이 몸 파는 여자가 된 거랍니다 라고 하는데 뭐? 그러자 트위버2는 노발대발 하는데요. 어디 그딴 게 다 있다니. 저 조그만 두꺼비 같은 놈이 뭐라고. 너 지금 당장 도망쳐라. 저 놈은 내가 알아서 할게. 예, 트위버2이 큰 소리 치자 이 쭈홍은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는 냅다 도망을 친 거였다고 하는데요. 에이, 이 대충 짐작이 간 이 두꺼비 아저씨는 열이 부글부글 올라오면서 빡쳐나는데요. 내가 고향 친구라고 이 공짜 떡을 치게 해줬더니 이놈이 아예 끌고서 도망을 쳤어? 네, 이놈은 그냥 이 닭을 잃은 닭대가리는 두 주먹을 부르짖고 씩씩거리면서 모텔에서 달려나오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모텔 문 앞에까지 나오자 저쪽에서는 다섯 명의 남자들이 이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선 건 바로 담배를 척 꼬아물고 이 멋있게 흔들흔들 걸어오는 트위버2이었었는데요. 네, 트위버2 이놈은 비록 날강도들이 왕이었었지만 이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었었는데요. 하여 급급히 돈을 줘서 이 낡은 달 4명을 불러들여서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. 그 시절에는 어디가나 돈만 있으면 이 사람을 취업해 줄 수 있는 낡은 달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고 합니다. 이 4명의 주먹들은 다들 덩치도 엄청 크고 이 주먹도 돌바위처럼 아주 크고 단단해 보였었는데요. 헤, 야들아! 저 앞에 게 보이니? 바로 저 조그만 두꺼비 같은 놈이다. 딱 봐도 키 160이나 될까 말까 하는데 에? 뭐 힘이 있게 얼른 때려 눕혀라. 트위버2이 손짓을 척 하자 그 뒤에 4명의 건달들이 와 하고 달려드는데요. 이어 쿵쿵쾅쾅 하고 그 5명은 서로 뒤엉켜서 이 대난투를 벌여댔다고 합니다. 하지만 트위버2는 곁에서 느슨하게 서서는 요 담배나 쪽쪽 빨아대면서 구경을 하면서 말입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였다는데 그가 불러온 4명의 낡은 달들이 이 한 명의 닭대가리한테 점점 밀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러면 안 되는데? 트위버2는 심히 당황해 하는데요.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잖아요. 이 경우가 딱 그러했다는데요. 이 닭대가리는 비록 키가 엄청 작고 요 덩치도 자그만했지만 이 주먹 하나만큼은 강력했다고 합니다. 이놈이 슬슬 피하다가 이놈이 주먹에 일단 한 매라도 맞게 되면은 이 덩치들도 힘을 못 썼다고 하는데요. 이어 급기야는 그 4명의 낡은 달을 모두 다 때려눕히고 그 트위버2 쪽을 향하여 손짓하는데요. 야!
야야 이리 와라 이리 와 봐라 이놈아. 그러면 이때 최보추는 어떡할까요? 그러마 나 살려라 라고 도망을 칠까요? 맞아 죽으면 죽었지. 광저우시 기차역 강바지인데 그러면 맨즈가 뭐가 되겠습니까? 최보추는 도망치긴커녕 하하하하 하고 아주 실컷 웃어 댔다는데요. 역시 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구나. 어? 자 여기에 아까 여자가 너한테 빚진 천 위에 그리고 내 또 조금 더 넣었다. 초이보추는 대뜸 3,000위엔을 꺼내서 그 나그네한테 보여주는데요. 네? 3,000위엔이라고? 돈을 보자 이 무식한 닭대가리는 화가 금방 사그라졌고 여 그 돈을 받아서 쉬어보는데요. 너 솜씨가 장난이 아니던데 어떻게 이 큰 돈을 좀 벌어볼래? 응? 초이보춘이 얘기도 듣자 이 나그네는 도끼 눈을 부릅 뜨는데요. 뭐요? 설마 또 내한테 사기나 치려고 그러는 거야? 내 이 주먹 한 방이면 네 그 머리통을 깨부숴버릴 수 있다? 네 믿니 못 믿니? 요용 우모라. 이 나그네는 딱 봐도 엄청나게 용맹하지만 이 대가리는 잘 안 돌아가는 무식한 놈인데요. 초이보춘이 좋아하는 게 딱 이러한 스타일이 아니겠습니까? 우리 고향 얘기나 하면서 어디 가서 이 한 잔 더 빨아보지 뭐 어떠야? 내는 이 샤디라고 부른다. 최보추는 매개 지역마다 다 다른 짝퉁 이름을 썼었으며 그의 본명을 알고 있는 부하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. 여기로부터 우리는 이놈이 얼마나 간사한 놈인지 알 수 있는데요. 부다부샹스라고 그 시절의 사나이들은 이 주먹이 오간 뒤에 관계가 더더욱 돈독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 술이 몇 잔 오가며 얘기가 나오자 사실은 이러했다고 합니다. 이 나그네는 이름이 멍칭치라고 불렀었는데 1955년생이었다고 합니다. 초이보춘보다 5살이나 많았으며 이 키는 작은데 몸집이 엄청 탄탄했다는데요. 멍칭치는 가정도 있고 이 장사를 하며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다들 사채를 빌려주고 이 돈을 버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데요. 네, 만약 천위엔을 사채로 돌리게 되면 이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이자가 몇 배로 나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? 하여 이놈도 자신이 전 재산이 천위엔을 이 사채로 돌리기 시작하였었는데 네, 그만 이 쭈홍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된 거라고 하는데 쭈홍은 워낙에 방탕하게 살아가는 여자라서 그 멍칭치 돈을 받아서는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배째라 라고 하는 거였다는데요. 그러자 빡쳐난 멍칭치는 이 여자를 끌고 나와서 매춘을 시켰으며 그 돈은 다 자기가 받은 거라고 합니다.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최보춘은 하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이 모타이주를 멍칭치한테 한 잔 척 따라주는데요. 칭치야 싸네 대장부로 태어나서 이 두 주먹으로 큰일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뭔 개집이 엉덩이나 팔아먹으면서 살려고 그러냐. 자, 내 소개를 하지. 내는 광저우시 기차역이 흑사회 바닥을 이 꽉 주름잡고 있는 동북호랑이 파 강바즈다. 예예. 그러자 멍칭치는 화들짝 놀랐는데요. 그는 최보춘이 데려온 이 고급 레스토랑이랑 이 비싸리 비싼 모타이주를 보고 웬만한 놈이 아닌 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근데 이놈이 흑사회 두목이었어? 멍칭치는 발떠덕 일어나서 제대로 인사 올리는데요. 그러자 최보춘은 아냐아냐 편하게 하고 내 지금 광저우 쪽은 이미 됐고 이 동북부에다가 새로운 세력을 하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좀 땡기니? 한번 같이 일해볼래? 내 단번에 너를 만위엔 부호로 만들어줄 수 있다. 그 시절에 백만 부자는 너무나도 큰 꿈이었었고 만위엔 있는 부호도 엄청났다는데요. 그 만위엔이란 소리를 듣자 멍칭치는 숫자는 확 드는데요. 형님 만약 저한테 돈을 벌게 해준다면 내 대가리가 잘려나가도 두렵지 않습니다. 시켜만 주세요. 저 비록 글자도 못 읽는 까막눈이지만 내 의리 하나만큼 칼같이 지키거든요. 그러자 초이보춘은 머리를 끄덕끄덕이면서 매우 흡족해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동북부의 대가리는 너 멍칭치가 해라! 이걸 갖고 올라가서 이 쓸만한 애들도 거둬들이고 어? 최보춘은 또 천위에는 이 멍칭치한테 건네주는데요. 이렇게 되어 최보춘은 또 한 명의 행동대장을 얻게 되는데 네, 이 멍칭치는 웬만한 놈이 아닌데요. 지금은 개뿔도 없는 키 작은 빈 털털이지만 최보춘이 지도하에 이 나중에 제일 큰 세력을 만든다고 합니다. 하여 최보춘 단지의 다음으로 이 조직에서의 서열이 넘버3로 되는 놈이거든요. 일단 동북에도 조직을 만들어 놨으면 그놈들이 먹고 살만한 일거리도 만들어 줘야겠죠. 그러면 이 광저우시 기차역처럼 진저우시 기차역을 또 차지할까요? 네, 그거는 아니라는데 부하들도 다들 그들만이 스타일이 있고 이놈들한테 어울리는 일이 따로 있는데요.
하여 최보 주님 멍친 지 밑에 놈들을 위해서 이 모색한 일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동북에서 어울리는 그들만의 비즈니스는 또 뭐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